오설록 1979 공간의 경우에는 오설록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이라든지 정통성 이런 것들을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또 무거우면서도 또 무겁지 않게 공간이 구성이 됐으면 했던 것 같아요. 오랫동안 이제 백자의 물성을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했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처럼 뭐 차나 그 식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그 형태가 얹어지는 음식이라든가 차에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단순한 형태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번처럼 오설록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작업한 작업들은 그 백색이 오롯이 오설록의 어떤 차의 향과 색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바탕이 되는 백색이었어요. 그래서 녹차밭에 있는 그런 직선들과 뭐 그런 녹차밭 말고도 제주도에 있는 그런 바닷가의 그 일렁임 같은 거 그런 것들에서 곡선들을 많이 차용을 해왔어요. 이야기를 나누다가 천장을 바라보면 뭔가 그런 제주도 그런 느낌을 좀더 이렇게 위에서 드러낼 수 있게. 이번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더 그런 오설록의 색깔들을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